안녕하세요. SKT T1의 코치로 오게 된 벵기 배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핀이 아프리카를 이기고 올라온 거 경기를 보고 중위권 팀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2-0으로 이겨서 막 우는 아니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긴장을 하고 준비했고, 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했고, 네, 그리고 연습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네, 이렇게 그래도 이기긴 한것 같아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김정균 감독님이 연락 주셨고, 좀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서 경험을 쌓아보라고 하셨는데, 듣기에 좋은 말인 것도 같아서, 그래서 1년 더, 네, SKT에 몸담게 됐습니다. 네, 느낌 많이 다르죠. 왜냐면 그냥 제가 선수로 뛰던 때랑 코치 일을 해야 되는 게 아예 다른 일이라서 제가 잘할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뭐, 일단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네, 많이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도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돼서 분위기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분위기 자체는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돌아온 뒤에 딱히 뭐한 말은 없고 서로 그냥 잘 지내고 있다. 네. 네. 올해 그냥 작년에 울프 선수랑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서로 얼굴볼도 많았고. 일단 매우 엄하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얼굴 봤던 선수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성격이 다 좋은 편이라서, 네, 잘 지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2등 했지만, 물론 잘한 성적이지만, 올해는 기분 좋게 로드컵 우승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코치로서 그냥 아마도 그래도 더 선수들은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딱 6명인데. 예, 아무래도 선수층은 넓으면 좋으니까. 전 VG에 있었을 때 성적 매우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네. 아무래도 뭐 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그 롤드컵 보면서 그래도 저는 엄청 전 솔직히 SKT가 좀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그때 당시 아니다. 솔직히, 네, SKT가 그래도 조금은 더 우승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생각보다 강했고, 아무래도 그 삼성 선수들이 연습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그런 거가 롤드컵 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딱히 생각해 본적 없어요. 아니요, 딱히 생각 없어요. 네. 반년 동안 중국에 있었는데, 팬분들이 응원해 주신 거 아는데, 좋은 성적 뭐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고, 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